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일곱 침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섯 번째 침례 우리가 그 침례라는 것이 그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론이 잘못되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침례는 성령 침례.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본 다섯 가지 침례, 그 다음에 앞으로 또 하나 있어요. 그 침례에 대해서 보는데 성경에서 말한 예배소 4장에 있는 한 침례, 한 성령, 한 주, 한 영 그렇게 나오죠? 거기에서 그 한 침례, 그 한 침례를 우리가 받아야지 구원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물침례라고 많은 사람들은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교리가 나오는 것이고 여섯 번째 성령침례, 영적인 침례에 대해서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12절 여섯 번째 성령침례 물침례가 아니라 성령침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하면 이제 왜 물침례를 받아야 교회의 일원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아까 예배소 4장 처음 시작할 때 일곱 침례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그 한 성령이라 그랬죠? 그게 6에 나오는 한 성령. 여러분은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 많은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잘못까지 그래서 물침례를 받아야지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 성령에 의하여 있어요. 물이 아니에요. 한 물에, 물에 의해, 한 성령에 의해.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 침례의 정의가 13절이에요. 성령 침례는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상한 뜨거운 느낌을 받았다든가, 뭐 이상한 게 자기의 마음에 들어왔다고 그러고 안에 들어왔다고 그러고 뭐 꿈틀꿈틀거린다고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성령침례 아니면 이상한 마귀 방언을 하는 것 랄랄랄라 하는 것들을 성령침례 받은 증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13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뭐 우리 모두가 한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한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죠. 27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가 금방 알 수 있죠. 교회의 일 지체가 되려면 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침례가 물침례면 결국에는 물침례 받아야 교회 안으로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성령 침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모르게 되면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 명을 세우셨으니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이 교회가 지역교회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역교회에 들어오려면 네, 우리 교회에서 침례받아야 된다. 우리 교단에서 침례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이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나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별하지 못하면 또 그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물침례 중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무지하고 무식해서 그냥 하는 성경을 잘 나눠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IQ가 나빠서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이거는 분명하게 성령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 몸이 보이는 교회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 신랑, 신부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신부에 대해서 공부할 때 또 보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신랑, 신부 이랬을 때 한 신랑 안에 신부가 여럿이 되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스도의 몸 하나인데?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살았던 모든 사람, 보이는 지역교회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만 보이는 사람들만 그 교회에 들어가는 거죠? 아니죠. 2000년 동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그리스도 몸의 일지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차이점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들은 갈등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이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지옥교회가 아니에요.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해요.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죠. 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죠. 온몸이 한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냐. 만일 모두 다 한 지체이며 몸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 그래서 한 몸, 한 성령.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 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우리가 덜 귀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종기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우리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종기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약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 지역교회 보이는 교회만 얘기했다면 문제가 커요. 그렇죠? 2000년 동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교단 안에서만 해야 된다. 뭐 가톨릭 교회 안에서만 침례받아야 된다. 이런 뭐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영적 침례는 골로새 2장에서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 할례 즉 영적 수술을 받아야 돼. 골로새서 2장. 우리는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지체가 된다. 거기까지 알았어요. 그렇죠? 물 침례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물침례는 우리가 성령침례의 그 상징, 우리가 안쪽에 우리가 된 그런 역사를 겉으로 보여주는 것뿐이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다, 장사됐다, 부활했다, 새로 삶을 산다 이거죠. 그래서 물침례를 하는 거예요. 그건 외형적인 거예요. 그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내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골로새 2장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돼요? 성령 침례가 어떻게 행해지는 이게 영적 수술을 받는 것이.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신 그의 안에서 온전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이 그냥 지역의 교회 보이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됐다면 말이 안 되죠. 왜 지옥교회 안에 구원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안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지옥교회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건 성령 침례 말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 여러분인 거 이렇게 되는 거죠. 11절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거라. 여러분이 어떻게 그의 안으로 들어가요? 물침례로? 아니죠. 한 영으로,
한 성령으로, 성령 침례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약의 할례, 몸의 표피를 벗어내는 거죠. 그 외형적인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할례를 말하는 거죠.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냐, 할례를 받았어요. 손으로 자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술할 때 칼로 자르는 게 있고 레이저로 이렇게 수술할 때 자르지 않아도 잘라진다고 칼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성령의 칼이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믿을 때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할례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외형적인 걸 말한 게 이걸 외형적인 것을 말하게 되면 결국은 행위 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종교는 보이는 것을 강조해요. 종교는 보이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 가면 세례해주고 그 다음에 미사에 참석하고 뭐 여러가지 향 피우고 뭐 여러가지 보이는 걸 강조해요.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 믿음으로. 그 다음에 종교는 건물을 교회라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 믿는 자, 믿음으로써 예수의 몸 안에 들어와요. 믿는 자가 교회. 믿는 자들의 몸, 그렇죠? 그 다음에 종교는 물침례를 강조해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 침례를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침례 그러면 이제 아 이게 다 물침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물침례도 있고 성령 침례 문맥상에서 여러분이 해결해야 돼요. 그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침례 그러면 여러분 물침례 생각했죠. 이제 안 그렇다. 성경에는 물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어요. 행위로 하는 것이 물침례. 그러나 성령 침례는 믿음으로 받는 것. 그쵸? 그 틀리다. 행위로 물침례는 여러분이 행함으로써 하는 그런 차이점. 그래서 이것은 내적인 것을 얘기한 골로새 2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주님께서 혼과 영을 갈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른다 했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몸 혼영을 갈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거듭나면은 그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그걸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혼은 그 몸을 떠나서 언제든지 하늘나라 가는 것이요. 언제 죽더라도. 구약 때 죽었을 때는 불안한 지옥에 갈지 낙원에 갈지 아무도 몰라. 왜 죽을 때 상태에서 죄진 상태에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육신과 혼과 영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죄가 바로 혼의 죄입니다. 여러분이 불멸한 혼은 죄가 하늘나라에도 있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것이 이 11절에 근거해서 갈 수 있다. 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려. 여러분의 육신하고 여러분의 영혼하고 갈라진 것이. 할례라. 그게 물침례로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될 수 있는 거죠. 물에 몇 번 들어간다 그래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게. 근데 캐토릭이나 장로교나 감리교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다음 주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침례라 그랬는데 무조건 거기다 워러를 집어넣어가지고 물침례 이렇게 그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IQ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IQ랑 상관없어. 믿음이라고. 하나님 말씀 올바로 공부해서 믿는 게 그게 중요한 건데 그 사람들은 이 11절하고 12절하고 연관해서 봤을 때 이 내적인 수술을 이렇게 물침례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돼야 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그래서 침례, 영적인 것은 얘기하면 문제가 없어요. 성령 침례 얘기하면.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쳐? 그 사람들은 물침례 받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려. 육신의 죄가 씻어지고. 이해가 가세요? 이런 구절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아는 이 침례는 뭘 말하는 거예요? 물침례? 성령침례죠. 성령침례. 그러니까 일곱 가지 침례를 모르면 안 돼. 그쵸? 내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나느니라.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게 하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잠기게 합니다. 잠기게 침죠. 침례라고. 그렇죠? 그런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데 바이블 빌리버 외에 모든 사람들은 물침례로 가르쳐요. 이 구절. 여러분도 기존 교회에서 다 했을 때 이거 물침례로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린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나네요. 그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런다.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라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너희 죽었다 사는 거야.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나. 여러분 육신은 지금 물리적으로 안 죽었잖아요. 네? 우리 눈에 보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여러분 몸은 어떻게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몸은 죽고 영은 살고 혼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래서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씀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세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이런 외형적인 것으로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안식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람들이 이 구조를 알아야 돼. 그 사람들은 모르는 그걸 판단한다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죠? 지금은 그런 식으로 안 가르친다 그런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면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사람. 그 말이 그 말이라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랑 안식일 안 지킨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이런 거랑 뭐 같아요? 말장난이에요. 근데 사람도 속아요. 아, 안식일 왜 그렇게 안 가르쳐? 그렇게 얘기해요, 요새. 안식일 위해서 대놓고,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안 가르쳐, 요새. 왜? 하루 우리가 지저대니까. 못 가르치지, 자기는. 미단이라는 게 금방 탈론하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안 가르쳐.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가르쳐. 당신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안식일을 안 지킬 수가 없어. 당신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당신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 거꾸로. 속지 말라고. 성령에서 뭐라 그래?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세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그 몸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외형적인 것이랑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이랑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랑 완전히 구별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당연하게 침례도 외형적인 물침례보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침례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렇죠? 예배소서 5장을 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신비 얘기할 때 공부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이 영적 침례, 내적인 것을 알아야지만 외형적인 것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예배소서 5장
30절. 어떻게 이런 말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해되느냐. 그거는 고린도 전서 10장에 있는 성령 침례를 이해하면 쉬워요. 골로새서 2장에 그리스도 할례를 이해하면 쉽단 말이에요. 예배소서 5장 30절에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돼? 물침례로 되겠어 이거? 그거 가지고 되겠냐?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물침례 받으면 이렇게 되겠냐? 그의 살과 뼈가 돼? 그래서 성령 침례 말한 거죠.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과 골로새 2장에서 말한 성령 영적 침례 간단한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알면은. 근데 이거를 거절하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어렵게 지옥 보내고 있어요. 종교생활하면서. 그게 한국교회 싫다고. 한국교회뿐만 전 세계. 그래서 이것이 신랑과 신부의 그 신부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해서 32절에. 그렇죠.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왜?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 몸, 한 영, 그 다음에 교회,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으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 물침례를 받음으로써 교회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결국에는 이단교회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물침례 중생.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침례만. 영적 수술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을 영적 수술이라고 다시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세요. 영적인 수술을 자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중자들로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그랬어요. 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션. 여러분들 영어로 할 때 수술한다 그랬어요. 오퍼레이션. 네? 역사를 믿음으로 말하면 너희도 그 여러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런 영적인 할례를 받는 것이 여러분의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단이 되어버려요. 왜? 저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고도 구원을 영원히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격해. 김경호 목사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요. 죄를 져도 구원받고 나서 죄를 져도 지옥 안 간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게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우리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려요. 그 사람들 아이디어는 죄를 안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죄를 안 짓고 지옥에 안 간다. 잘해보라고. 한 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기서. 그 체제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안 짓는데. 이렇게 또 가야지. 그쵸? 구원받. 죄 안 짓고. 그 당신의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물어본다. 구원파들이. 그럼 여러분이 네, 제 마음에 아, 구원받는데도 죄 짓고 아주 이런 나쁜 것들을 행하고 이런 적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당신 구원 안 받았어. 딱 이래버렸다고. 그게 구원파의 문제. 당신 구원 안 받았어.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마음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냐? 네? 그 육신에 죄를 지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새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 옛사람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고 옛사람, 옛성품을 발휘하면 죄 짓는다고. 새 성품으로 살아야지, 그래야지. 이런 두 성품, 이런 것들. 모든 게 여기에 다 연결되는 성령 침례.
우리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거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리키는가 그 뒤에 들어가면 이런 기본적인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웠다고. 근데 그 누구한테 배운 게 그 사람들이 이 교리를 신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교리를 알아야 그래서 속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 나는 죄 안 졌어. 나는 죄 안 졌어. 이러고 자백이 없다고 회개가 없다고 기도가 없잖아요. 구원파들. 왜 회개 기도 안 한 줄 알아요? 자백 기도? 자기 죄 졌다 그러면 자기 지옥 가는 사람이야. 왜? 그 부류에서 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한 거야. 내가 죄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죄를 져도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 나와서는 난 죄 없다 죄 없다 죄 없다 이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죄 짓고 회개 안 하죠? 자백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징계예요 바로. 그래서 구원파에서 문제도 많이 생긴 거예요. 가정 파괴 무슨 뭐 다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백 안 하면 징계 안 받을 줄 알아요? 여러분이 자백하는 것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정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징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죄를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 정죄가 일시적인 정죄라. 성경에 두 가지 정죄가 있다. 지옥 가는 정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 기본적인 이런 교리들에 달린 거예요. 이런 걸 모르게 되면 하나가 틀리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려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뭔가 이런 것들을 성령 침례하고 이런 거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은 서클이에요. 다 하나예요. 하나. 여기서 잘못 가르치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 잘못 가르치면 그 다음 거 잘못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 거 잘못 가르쳐요. 아셨죠? 이 수술이에요. 수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수술이에요. 그 영적인 몸에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침내로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 이거죠. 물침내 단지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적으로 죽었다 그 다음에 장사됐다 살아났다는 것을 하는 픽처로 모형.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침내 뭐라고 했어요? 구원하는 모형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랬죠. 모형이라고 모형. 그래서 우리가 물침내를 주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라. 물침례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을.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주는 거예요. 벌써 구원 받았다고. 벌써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침례는 주님같이 죽었다 장사됐다 부활한 걸 상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프링클링 이런 걸 뿌리잖아요. 그 유아세례 같은 거 할 때 그 다음에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뿌리죠. 물 뿌린다.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 흙 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뿌리면 장사 돼요? 안으로 들어가야지. 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도 뭐 세례라고 번역했지만 세례는 또 씻기를 했어요. 아, 이상하네. 그런 아이디어. 한국 사람도 더 나가는 거예요. 세례줌으로서 죄에 씻는다 이런 아이디어. 하여간 그 미국 사람 나가는 스프링클링 그런 거 뿌리는 거 이런 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은 잠기는 거예요. 물 속에 잠겼다가 나오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하나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 침례를 방언하는 것이 성령 침례 받은 증거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 방언 안 하면 어떻게 돼? 성령 침례 못 받은 사람. 고린도전서 그 후에 바로 보세요. 12장 바로 후에. 자,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4절에 보면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다 그랬어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은사를 주셨어요. 표적 은사를 주고 일반적인 은사를 주셨어요.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니라.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함이라.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 자 봐요. 병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함 이런 것들은 표적의 은사.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있었지만 표적이 필요 없는 이방인들의 은혜 복음 시대에는 표적이 없어졌다. 그건 또 다른 서브직. 그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는. 하여튼 간에 그 당시에 은사를 주셨어요. 골고루.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사람에게 예언하면 어떤 사람의 영들을 분별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는 이게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방언을 안 받으면 성령 침례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게 맞아요? 이 문맥이랑 주님께서는 다양하게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사 주고 어떤 사람에게 저런 은사 주고 다양하게 준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방언을 해야지 성령 침례 받은 증거다 29절을 뭐라 그래?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기적들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느냐?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아이러니 노! 그 사람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에도 표적의 은사를 준 그 당시에도 방언하는 은사는 다 가진 게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한다는 말이 아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 또 이런 자들이 나오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왜? 랄랄랄라 하니까 성령 못 받은 사람이 하나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와요. 왜? 성경을 모르게 되면 하나 잘못 가르치면 그 다음에는 거짓말을 섞어서 가르쳐야 돼. 성경에 없는 것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룹적으로 임한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예배서 1장 13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침례에 대해서 이제 그걸로 마치겠어요. 성령 침례가 가장 중요한 건 예배소서 4장에서 말한 한 침례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말씀으로서 주님께서 행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로 침례시키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 불침례 마태복음 3장 11절 마지막 침례 성령 침례에서 내가 시간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 성령 침례는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1절 잡아요. 이것이 또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보내는 또 그런 구절이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정녕 회개시키기 위해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냐 침례 요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요한의 침례 그것을 말한 거예요. 여기서 물로 침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유도 없느니라. 그분은 왜? 성령으로 여섯 번째 침례를 공부한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침례받고 그 다음 일곱 번째 침례 또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라 했어요. 그 두 가지 침례를 주신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는 성령으로 침례주고 하나는 불로 침례주고 이것을 은사주자들은 같이 봐요. 그래가지고 불침례받아라 그런다고 그쵸? 그게 성령 침례랑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냥 막 아따따따따따따따따 이런다.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뜨거워야 돼. 그게 불침례네. 불 속에 한번 들어가 보지. 그게 불침례가. 제가 말한 것은 불침례를 그 사람들이 받았다 하는 것은 악령의 침례 받는 거예요.
악령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착각시킨 거예요. 악령이 막 뜨겁게 하고 막 졸도하게 하고 기절하고 막 거품 품게 하고 막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은 불친해요.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러고 그 유튜브에 보면은 여러분들 목사들이 휘 하고 막 크 나자빠지고 막 그런다고. 예? 노래 부르면서 설교하고 불러 불러 불고 이러더라고. 나도 잘해요 그거 배워가지고. 그 뭐예요? 지옥불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12절에 그 답이 있는데 바로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장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고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 침례받은 자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지옥불을 말한 게 불침례는 간단하다고.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기 10절에 또한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뭐에 찍혀 뭐에 불 속에 던져지라.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 받아라 그러면 노 땡큐 그러라고. 그 사람들은 좋다고 받고 하는 악령의 침례를 받고 있는 그런 체험 느낌 이런 것이 사람들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하고 지옥 보내는 그 사람들은 체험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만 바른 성경 얘기를 해주잖아요. 귀뚱에다 앉으라. 뭐야, 체험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체험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제가 보기에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보다 체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만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래도 그냥, 그냥 돌아가면 다 되는 거 또 자기 체험 붙잡아. 그래, 맞아. 그래. 그러놓고 뭘 붙잡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붙잡는 건 우리가 말씀 붙잡는 게 아니야. 말씀을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그게 뭐 잘못이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거야. 그 사람들은 그 체험, 사탄의 악령의 침례나 악령의 그런 체험을 받은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예수 믿는다 그런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걸 붙잡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 체험과 보는 것이 없이 단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이 성경을 들이대면 아 그거 어떻게 믿느냐고 그거 어떻게 믿어 이런다고. 그러다가 그런 체험 받으면 호가닥 한다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막 난리라고 강점이라고 그냥 짓밟고 막 난리야 난리.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악령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라 그러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야? 10년, 20년, 30년 있으면 가정이 파괴되고 그 사람 믿음도 파괴되고 경제 조용기처럼 되는 거. 믿음은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야. 진짜 믿음은 점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지 처음에 그냥 확 불처럼 일어났다가 쉬익 사그러지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갖고 놀다가 그 지옥 보내버리는 그 마귀의 그 특징이에요. 마태복음 13장 하나만 더 보죠. 마태복음 13장 이제 일곱 가지 침례 여러분 다 공부했어. 이게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30절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해 먼저 돗보리를 모아서 뭐해? 둘 사르기 위해 단으로 먹고 곡식은 내 곡식 창고로 모아드리게 하네.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한 모든 자들이 지옥불에 가는 것을 마지막 침례 불침례 그래서 불 속에 잠기는 거예요. 영원토록 불 속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은 영원토록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해. 그 불침례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 강대상에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성경을 모르게 되면 무식하면 그렇게 용감한 거예요. 아셨죠? 다음에는 7가지 신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